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절대 감사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 예배를 기념해서 드리는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된 것도 이 102명의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지은 것입니다. 65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북부 지역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해 보니까 그때 지어진 교회가 지금까지 그곳에 우뚝 서 있고, 물론 좌석은 한 100석밖에 안 되지만 지금까지 그곳에서 예배가 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첫 해 겨울을 지나면서 심한 식량난과 추위,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약 절반 가까이 죽고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들이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저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농사를 하려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가을 별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농사를 뭘 배워준 인디언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첫 추수감사를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로 이 전통이 미국 여러 주에 전파되어지면서 11월 셋째,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때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입니다.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처음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추위와 질병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거둬들인 그 모든 곡식을 가지고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미국을 비롯하여 복음이 들어간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고 각 나라에 기독교인이 지킨 추수감사절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감사 전통이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마음과 물질을 주 앞에 깊은 감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찾아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감사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좋은 직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건강을 준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의 본분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첫째도 감사하여 둘째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죄짓는데 빠르고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택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사망, 질병, 가난, 저주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 결과로 다가온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의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활할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지옥으로 향해 가던 발걸음이 천국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영원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만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한평생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감사의 사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힘을 합하여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해, 화목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250만 다문화가족 시대인데 다문화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50만 명은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가지고 여기 살고 있으면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불법 체류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2-3만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신분증이 없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살고 자라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일단은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권을 줘서
이 아이들에게 의료 혜택과 교육 혜택은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마음에 한을 품고 이 땅에 큰 문제거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5년 동안 있을 때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품어주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품어주었고 그곳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온 250만을 품어야 됩니다. 3만 5천 탈북자들을 품어야 됩니다. 또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중국 사람에게 원창케 시집간 한 3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MZ세대들이 중국 국적을 갖고 한 게 들어옵니다. 그들이 또 한 2, 3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감사절기에 우리는 더욱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되고 더욱 많은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982년 뉴욕 마라톤 때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여성이 참석해서 이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그녀는 신체 장애인입니다. 양쪽 겨드랑이에 이 크러치, 발목을 받치고 42.195km 전코스를 완주하는데 12시간,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2시간 반이면 완주하는 코스를 12시간이나 걸려 완성한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몸이었기 때문에 몸을 앞뒤로 흔들어가며 그 목발을 짚고 걷고 또 걷고 걸어서 12시간 만에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 홈으로 들어섰을 때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며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감동을 받고 직접 전화해서 격려했을 때 그때 린다 다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인내와 크러치를 받을 수 있는 두 겨드랑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13절 성경이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위치가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가운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동행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주실 은혜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는 디모데 후서 4장 8절 그가 마지막 생을 떠나기 전에 남긴 글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일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기쁨은 감사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때 남 탓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쓰러졌을 때는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저앉아서 다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8절 8편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절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능이 뭐라고 수능시험 앞두고 또 그 수능시험 잘못 봤다고 자기 목숨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감사입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일벌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셨는데 그는 그 고난 속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국에서 청교도를 미국으로 옮기신 다음 미국이 번영한 나라로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립 65주년을 맞는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를 1958년 그 대두동 천막교회로부터 인도하셔서 서대문교회 시절을 지나 오늘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8절은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꿈꾸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밤낮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파괴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노예 선장이었다가 목사가 된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어린 시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7살 때 폐결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살 때부터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 배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붙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매우 폭력적이고 방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노예부역선의 선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잔인했던지 노예들 가운데 사람 잡아먹는 사람으로 그가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그를 죽이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노예를 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가 되었을 그때에 어머니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기로서 기도해 준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폐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지만 이렇게 간과하오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풍랑이 잔잔히 지면서 폭포를 만난 지 18대 되는 날 무사히 모두가 구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노예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그 일을 벌이면서 노예 선장으로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리버풀에서 측량사로 일하다가 유명한 부흥사인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1764년 39살 때 올리교구의 목사가 되었는데 첫 설교가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들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시작되는 그의 자전적 설교였습니다. 이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노예 매매 반대를 주장하는 존 웨슬리의 글을 읽고 그는 죽기까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150여 차례 상정하고 또 상정하고 상정해서 결국은 존 뉴턴이 죽은 1807년 영국에서 노예 거래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윌리엄 윌버포스 국회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것이 150여 차례 또 상정하고 또 상정하고 또 상정해서 결국은 노예 거래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영국 교회는 2007년 노예 무역 금지법 제정 200주년을 기념하여 참 행사를 가졌고 노예상 노예 무역선에 그 있던 선장 그들의 후손들이 아프리카를 찾아가 감비아 사람들 앞에서 2만 5천 명에서 무릎을 꿇고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300여 편의 찬송을 지었는데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찬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그의 나이 54세 되던 때 그가 이와 같은 기도문을 썼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아름다운 그 음성, 나 같은 몹쓸 것을 구하신 은혜로다. 나한테 잃어버린 몸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며 나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은 역사의 중요한 굴곡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시절 때마다 불려졌습니다. 남북전쟁 때 불려졌고요. 흑인 인권을 벌이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할 때 이 찬송이 불려졌고요. 남아공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이 찬송이 불려졌고 9.11 테러가 나서 3천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을 때 이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82세가 되던 12월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 눈을 떴습니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같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거부